안녕하세요. 모션러드 인 코리아의 이든입니다. 오늘은 최근 인천공항 2터미널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국장. 항상 해외에 나가는 여행객이 많이 있는 인천공항 2터미널 출국장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여행사 카운터도 패키지 여행객으로 항상 북적였는데 지금은 한 명도 없네요. 지금 여행사들이 코로나19로부터 얼마나 타격이 심한지 알 수 있는 한 부분입니다. 5분 또는 10분 간격으로 항상 이륙하던 비행기는 없어지고 얼마 없는 항공 스케줄을 볼 수 있네요. 2터미널의 만남의 장소, 파리바게트도 한적하고 몇몇 공항 직원들만 보이네요. 인천공항의 역사와 면세점 구역을 볼 수 있었던 역사관, 홍보관, 전망대는 문을 닫았습니다. 대부분의 공항 내 식당 및 상점들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사람은 없어도 안내로봇 에어스타는 열심히 사람을 찾아서 돌아다니더라고요. 입국장. 몇 대 없는 비행기도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방역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여러 격리시설로 가는 사람, 자가로 집으로 가는 사람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입국하고 있었어요. 야외. 많은 비행기가 대기하면서 움직임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도 뉴스에서 본 것처럼 화물 쪽은 항공기들이 많이 있어서 화물은 수요가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방한객 그리고 해외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여행업이 더 활기차지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모션로드인 코리아의 이든이었습니다.